죄송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쓰고 돈을 받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어떤 손님이 경 있는 것을 보았는데 경에 마땅히 묻은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칩니다. 요게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 이제 마땅히 묻은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난다 하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마땅히 묻은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무슨 말인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본질이, 우리들의 본질이 머물지 않아요. 본질의 특징이, 본질의 특징은 머무는 바가 없어요. 예. 우리의 본질은 머무는 바가 없다. 머무는 바가 없다를, 뭐, 한자로 써야 이게 딱 떨어지게 기억이 되니까, 무주라고 해요. 머물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저 말 듣고 계시죠? 예. 예. 전등 그것이 머물겠어요? 머무는 바가 없겠어요? 머물러요. 실제로는 머무는 바가 없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들의 본질은 항상 현재에 있어요. 항상 현재에 있어요. 우리들의 본질은 항상 현재에 있다. 그래서 현재가 머뭅니까? 흐르지요. 그래서 머무는 바가 없다. 그러면 누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만약에 화를 냈다. 화를 낸게 지금 그 화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어요. 지나갔지요. 예. 마땅히 우리의 본질은 머무는 바 없이 지나가요. 예. 근데 고통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인데 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내가 그 화를 붙들고 있으면 고통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본질은 저절로 항상 지나가서 항상 현재에 와 있는데 우리가 본질은 그렇게 한데 우리가 집착을 해가지고 지나간 것을 집착하면 그게 고통이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스님 제 말이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본래는 머물지 않고 다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흘러버리지 않고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지고 있으면 그게 고통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면 고통이다. 그러니까 본래 흘러가니까 흘러가서 내버려 두고 이 현재를 타고 흐르면 고통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지나간 것을 막 이렇게 아등바등 집착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대목에서 한번 듣고 곧 마음을 깨치고 드디어 물었다. 이때 마음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깨쳤다. 머물지 않는다 이 말 듣고 마음을 깨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머물지 않는다. 그 간단한 에피소드가 달마가 왔을 때 소림사라고 하는 소림동굴 아시죠?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청했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의 답변은 뭐냐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괴롭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 괴롭던 마음을 달마 스님이 가져오면 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내한테 보여주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그 괴로웠던 마음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지나갔어요. 아직도 있어요. 지나가잖아요. 아, 없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해결됐네. 요게 달마의 법이 이조 해가 이게 법이 전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마땅히 본질은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이 나는 거예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이 나는데 우리들은 이 진리대로 못 살고 집착을 한다 이거죠. 머문다 이거예요. 머문다. 집착한다가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살면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못 살고 그러니까 집착한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자기 본질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본질은 특징이 머물잖아요. 조금 전에 그 마음이 지금도 있나요? 사라져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현상과 그런데 이것은 항상 같아서 흐르지 않아요. 이것도 참 좀 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까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각, 감정 같은 마음이 있고 항상 깨어있어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본질로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안목이다. 안목이다. 불교에서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생멸심과 진여심을 구분하는 안목. 교수님, 예. 조금 전에 농담삼아 얘기했는데요. 예. 몸은 늙어가잖아요. 예. 본질이고 삶에 집착하는 것은 현상입니까? 몸도 현상이지요. 몸도 현상이. 예, 여러분 모양이 있어가지고 바뀌어가는 거. 모양 있는 것은 다 바뀝니다, 그죠? 변화하지요. 모양이 있어서 변화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모양이 있는 것은 현상. 그런데 지금 선생님 저 보고 계시죠? 네. 저를 보는 그것은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이 있으면 제가 보여주세요 할 텐데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바라보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태어나서 처음 당하셨죠? 그죠? 이게 육조 단경을 읽는 이게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단경은 이런 질문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태어나서 현상이 난 줄 알았지 이 현상을 쓰고 있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정신이 있어서 물질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불교 신자들이 아니니까 완전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인간이 물질은 보고 안다 이거예요. 근데 정신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은 움직이는 것이라서 현상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질문도 좋고 그 질문 덕분에 오늘의 주제가 제가 현상과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안목이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과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이다. 그 말도 이해되시나요? 생각,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이라서 현상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노란 바나나 떠오릅니까? 예. 노란 바나나 떠오르지요. 그러면 떠오른 것은 모양이 있죠. 예. 그럼 요것은 있는 따라 떠올렸으니까 생겼다가 다시 지금 제 말을 들으면 사라졌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현상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 번만 더. 노란 바나나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떠올리십니까? 예. 노란 게 있네, 여기. 이렇게 있네. 그러면, 요 노란 바나나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바나나를 보는 거. 바나나를 보는 것이 말로 하자면 정신이에요. 말로 하자면. 정신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게 현상을 보는 게 본질이에요. 현상을 보는 것이 본질이다.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우리가 보통 현상 생각은 나버리 되는 게 이게 맹자야 내가 그 조적 존이요 사적 실이라 이게 그죠? 그 마음을 잡 붙잡으면 그 양심을 보존하고 그 나버리면 없어진다 이게 이제 그 거기서 말하는 그런 본질이야.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방식이 먼저 걸리면 내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조적존 사적실이라면. 그, 잠깐, 맹자 나왔으니까 보세요. 맹자가 방심에 대해서 말을 한 대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희한하다. 자기 집에 닭 한 마리만 나가도 그거 찾으러 온 동네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지 마음이 나가 있으면 그거 찾을 줄을 모른다. 이게 그렇죠. 이제 맹자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한 말은 마음이 방심한 거, 마음이 나간 거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맹자는 구방심하라 이게 맹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 나가는 것도 찾는데 지 마음 방심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서 그걸 찾아라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맹자는 구방심인데 자, 나가 있는 마음,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찾는다, 안 찾는다고 상관없이, 마음을 찾고 안 찾고에 상관없이 제 말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리죠. 제 말 듣는 것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은 찾을 필요가 없다. 요 방심이에요. 맹자는 구 방심. 집 나간 마음을 찾아와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이고. 그렇죠. 선은 지금 제 말을 듣는 그 본질은 찾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항상 있다. 깨달아라 이거예요.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깨달아라. 요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자유예요. 맹자는 정신 차려서 항상 나간 걸 찾아와야 돼.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선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은 아무리 둬도 도망가지 않는다. 여기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말 듣는 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잖아요. 깨달아라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유교처럼 노심초사 항상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방심은 마음을 놓아버려라. 걱정할 필요 없다. 항상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건 좋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방심을 해버리고 양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양심이 여러분 반대말이다 이거예요. 그 말하는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마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법에서 요거는 이분법 속에서 항상 좋은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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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분법이 아니고 구분이 없어. 불이법이에요. 자, 좋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분법. 요거는 여러분, 자 질문.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법 속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절대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은 상대적인 마음입니까? 절대 마음입니까? 상대지요. 상대는 현상이죠. 유교는 말하자면 현상에서 나누어가지고 나쁜 건 하지 말고 좋은 거는 하라고 하는 쪽으로 기본 틀이 되어 있어요. 물론 유교도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주자학이 나오고 양명학이 나와서 깊이 들어가면 본질로 들어와요.
또 공자님 말씀 중에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유교는 현상에서 좋다 나쁘다 해서 나쁜 건 하지 말고 좋은 건 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분법 틀 속에 있기가 쉽다. 근데 지금 선불교가 말하는 것은 이 불이법은 여러분 상대 현상이 아니고 요것들은 다 파도다. 요런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바닷물 자체. 이거는 좋다. 여기서 인연 따라 좋은 마음도 일어나고 나쁜 마음도 일어나지만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자체는 여러분 바다 자체는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선악을 넘어서는데 그러나 경우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이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점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질문이 본질에 대한 질문인데 현상하고 헷갈리고 있다.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현상에서 좋다 나쁘다를 나누어서 좋은 걸 찾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도덕 지식이다. 선불교는 본질 그 현상이다.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일단 답변은 됐죠? 네. 예. 근데 안심하실 것이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요거 극복하기 어려워요. 제가 안목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상과 본질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헷갈려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현상 중에서 좋은 거를 본질로 착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이분법에 우리가 분별 속에서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늘어요. 저절로 터득이 되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손님이 외우시는 경이 무슨 경입니까? 손님이 대답하였다. 금강경이요. 다시 물었다. 그 경을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나는 이 경을 기주 황매현 동선사에서 보았어. 그 절에는 오조 홍인 대사가 계시면서 교화하시는데 오조라는 말은 달마가 1조고 2조, 3조, 4조, 5조라는 거예요. 5조의 법을 받아서 6조가 돼요. 5조 홍인, 이름은 홍인, 홍인 대사가 계시면서 교화하시는데 문인이 천여명이 되오. 내가 그곳에 가서 참배하고 이 경 설하심을 듣고 받아왔소이다. 대사는 항상 승속간에 권하시기를 다만 금강경을 잘 지니고 공부를 하면 곧 스스로 견성하고 성불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조 해능의 깨달음이 금강경의 대목을 듣고 깨달아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 그러니까 소위에 귀의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 분들은 금강경을 많이 읽어요. 그게 이런 인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할 때 금강은 뭐냐면 금강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렇죠? 금강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할 때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한 거, 본질이 가장 단단하다 이거예요. 그걸 상징해서 금강이라고 불러서 금강경이라고 한다.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돼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니 나와 손은 숙세의 인연이 있는 듯 했다. 자, 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이 손님이 자기가 경을 읽는데 나무꾼이 지나가다 이걸 듣고 울었다 이거예요. 그 지금 무엇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걸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인데 이거 지금 오조홍인 대사가 금강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 하고 보니까 뭔가가 좀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 깨달으면 쉽게 주위에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한 사람이 깨달으면 주변에서 쉽게 깨달아요.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부처님하고 같이 공부하던 다섯 비구가 있었는데 그냥 말 이야기 듣고 다 차례차례 다 깨닫고 또 처음 보는 사람도 이야기 듣고 바로 깨닫고 그 사람을 찾아서 온 친구들도 또 깨닫고 해가지고 그냥 몇백 명이 그냥 말 듣고 막 깨닫는 거예요. 그것처럼 육조회능도 이게 깨닫게 되니까 육조회능도 말 듣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은 굉장히 귀하다 이거예요. 귀하다. 한 사람이 깨닫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인연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 깨달음의 경험은 쉽게 다른 사람한테 깨달음의 경험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금강경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이때 나이가 24, 25이에요. 24. 이 나무꾼이 뜻밖에도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직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 어떤 인연이 있구나. 그래서 그 손님은 혜능에게 은 10량을 주어서 노모의 옷과 양식을 충당케 하고 황매에 가서 오조한테 예배하라. 그 황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오조 봉인 스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연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연을 또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렇게 있어서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온 인연 여기서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지금 전혀 지금 불교 신자로서 이 강의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그냥 오셨지만 이 인연이 또 엄청난 인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조홍인이 계시던 곳이 지금은 오조사라 그래요. 오조홍인이 계셨던 이곳, 그러니까 육조회능이 찾아가는 이곳, 지금은 오조사라 그래요. 저도 지금 오조사를 가가지고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그 양자강 있잖아요. 양자강 바로 그게 구강이라는 곳이 지금도 큰 도시, 양자강에 엄청 큰 도시가 구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9개의 강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 강이 발달한 그 구강에 이렇게 지금은 다리가 있는데 그거 건너서 바로 거기가 황매현이에요. 거기 이제 가봤더니 저는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거기 주지스님한테서 밥그릇을 선물 받았어요. 그 밥그릇에 육조회능 친전 해가지고 나중에 육조가 여기서 깨닫고 이 밥그릇을 받아서 나오거든요. 그걸 상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육조회능 친전 이래가지고 그게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걸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보고 하는 소리니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많지만 하여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연이 뭐예요? 인연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지금 인연이 뭐냐고 묻는 그런 것들이 다 인연이라는 거죠. 인은 직접 원인이고 연은 간접 원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이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만나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인연법이라고 하죠. 인연법.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성천문화재단에서 육조단경 강좌가 펼쳐지고 또 제가 지금 마침 이렇게 강사로 왔고 여러분이 수강생으로 오셔서 듣는 이것이 인연이다 이거예요. 혹시 그 연기하고 같아요. 관계 있습니까? 네, 관계 있죠. 연기가
인과 연으로 직접 원인과 간접원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일어난다. 뭐가? 만사가 모든 것이. 그래서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기는 인연생기의 중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연생기 하는 게 결국 뭐죠? 모든 현상이 그 원자의 기신론을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무슨 논문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원효의 기신론은 대성이고, 예. 큰 수레바퀴, 그렇지. 기신. 대성에 대한, 대성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이때는 믿음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그냥 인과 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일어난다. 그런 뜻이라서, 그거랑 관계 없습니다. 예. 자, 그리하여 나는 어머님을 편히 모시게 하고 곧 하직하여 30여일이 채 못되어 황매에 다다랐다. 30일 동안 부지런히 그런 거예요. 서울, 부산 부지런히 그러면 30일 안 걸리죠. 되게 부지런히 그러면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에 두 배쯤 되는 거리다라고 굉장히 큰 곳이죠. 자, 다음에 오조께 예배하니, 자, 오조를 만났어요. 가서 오조 홍인을 만나서 예배하니 오조가 나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하신다. 내가 대답하였다. 제자는 영남 신주에 사는 백성이었는데 멀리서 와 스님께 예배드리게 됨은 오직 부처되기를 구할 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조가 오조를 찾아왔을 때 벌써 그 금강경의 구절에 깨닫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안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열린 사람한테는 여러분 안목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본질에 대한 안목이 열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안목이 열리면 보세요. 본질에 대해서 안목이 열리면 본질은 정신이라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자의 정신은 몸 안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깨워서 여기에 완전히 편재해 있어요. 한 인간의 정신은 몸 안에만 있지 않고 깨워서 이렇게 편재해 있어요. 그러면 이 편재에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신은 불생불멸이라서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말소리, 제스처, 생각, 감정, 육체의 변화 이런 것은 전부 다 변하지 않는 것 입장에서 본다면 변하는 것들은 그 변화가 자세히 보여요. 지금 따라오십니까? 변하는 것 속에서 볼 때는 변화가 잘 안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변화는 잘 보여요. 지금 앞에 한강이 흐르잖아요. 강 속에서 흐름을 그냥 흐름 따라서 강물 속에 있을 때는 흐름이 잘 안 보이는데 강물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흐르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본질은 움직이지 않아서 본질의 입장에서 흐르는 현상을 보면 현상이 변화하는 것이 잘 보이는데 변화해서 생겼다가 변화해서 사라지는 게 잘 보여요. 이 말도 이해는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 말이 지금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고 있죠.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죠. 변화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소리만 그런 게 아니고 생각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자세히 보면 몸도 변화해가고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고.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변화하는 것은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찰나간에 사라져요. 이걸 본질 입장에서 본다면 변화하는 것 속에서 본다면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 입장에서 보면 찰나간에 이 말이 나왔다 사라지고 생각도 찰나간에 나왔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삼라만상이 사실은 찰나간에 생겼다가 찰나간에 변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자, 제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부인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렷하게 깨어서 모양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라고 할 수 없는 이 어떤 이런 거대한 깨어있는 정신이 딱 깨어있는데 그 정신이 그 자기 속에 삼라만상이 인연 따라서 지금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마치 어젯밤 꿈처럼 보여요. 어젯밤 꿈이 아침에 깨면 어떻게 돼요? 예. 그때는 꿈속에서는 생생했는데 아침에 깨면 꿈속의 일이죠. 어젯밤 꿈속의 일이잖아요. 꿈속의 일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깨어있는 본질의 입장이 되어서 이 현상을 보면 모든 현상은 예외 없이 찰나간에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언제나 그래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말라기네. 자, 이런 거 외워두시면 여러분 땡장 잡는 건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외워 지금 여러분 불교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금강경의 핵심이 지금 금강경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제이다. 왜냐 육조해능이 그 경의 한 대목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금강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요거 19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19인데 금강경 전체를 압축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 났으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의 입장에서는 본질은 뭐냐면 지금 제 몸을 움직이고 있는 제 정신이 본질이에요. 근데 이 제 정신은 크기가 없어서 여기에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현상은 일체의 유위법은 현상을 말해요. 인연 따라 생기는 것들, 현상, 일체의 현상은 요 같다, 꿈 같고. 그러니까 지금 꿈 속에서는 그게 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깨고 나면 그게 꿈이었죠. 그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현상 속에서만 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번 이런 말을 듣고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면 이 현상은 찰나간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변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똑똑하게 보여요. 그러면 일체 유위법, 인연 따라 생겨지는 것들, 현상은 같다, 마치 몸, 꿈 같고. 여러분 인생이 꿈 같지 않아요? 살기는 살았는데
까마득한 게 어젯밤 꿈처럼 살기는 살았는데 어젯밤 꿈처럼 까마득한 느낌 있죠, 그죠? 일장춘몽 있잖아요. 한바탕에 꿈같이 몸 꿈같고 환은 뭐냐면 이미지 환상 여러분 이미지 조금 전에 떠올린 바나나가 있는 따라 바나나 그러면 노란 바나나가 생기는데 곧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미지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이 현상이라고 하는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상 속에서는 안 보이는데 리얼리티처럼 보이는데 현상이 현상 속에서는 리얼리티처럼 보이는데 본질로 깨어나면 본질의 입장에서는 마치 저 움직이지 않는 강변에서 강물을 보면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서 여러분 어제가 지나갔지요? 자 질문 지나가서 어디에 가 있어요? 어제가 흘러가서 어디에 가 있어요? 없어졌지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어제가 지나가서 없다 그러면 어제만 없는 게 아니고 나의 60년 인생도 흘러가서 없다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기억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있어요. 그러면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실제예요 아니면 하나의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실제라면 꺼내 지금 꺼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 실제잖아요. 이래야 실제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60년을 꺼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나가서 없다. 이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로 말하면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지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나가고 없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아등바등 산다. 이걸 보내지 못하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일체의 인연 따라 생기는 이 현상들은 마치 꿈 같고 이미지 같고 반상 같고 혹은 물거품 물거품 같고 그리고 그림자 같고 몸, 환, 포, 영 그림자 같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 본질로서 딱 깨어나면 역력하게 보여요. 자 연장선상에서 볼게요. 여러분 저도 지금 한 60년 남짓 살았어요. 자 저의 과거 저의 과거가 지나갔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고 없지요? 자 그럼 보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런 대목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듣고 은하에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60년이 지나가고 없다. 이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수업, 2시간 수업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60년이 지나가고 없는데 꼴랑 이 2시간 수업 이게 지금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끝나면 그것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현실이고 이게 리얼리티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지나간 인생이 없는 것처럼 이 2시간 수업도 순식간에 지금 지나가서 사라지고 있어서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꿈이라는 거예요. 어젯밤 꿈만 꿈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이것도 한 생각 돌이키면 다시 말하면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본질의 입장이 뭐예요? 지금 저 선생님 오랜만에 선생님 뵈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드님이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본질이 신이에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그와 같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이 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교적인 용어지만 번역을 한다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 피조물들은 그게 사실처럼 피조물 입장에서 사실로 보여도 절대자인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 몸,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건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 로, 아침이슬 같고 역은 그리고 여, 전, 전은 번개불.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실제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이것이 한 차원 높아져서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꿈 같고 몽, 환, 환상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여, 로, 아침이슬 같고 여, 전, 번개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방심이 되는 거죠. 아주 방심 참 기가 막히.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방심하지 말고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가르침하고 이런 걸 알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탁 놓고 맡기고 살아라. 본질에 신의 뜻에 맡기고 살아라. 이런 가르침하고의 그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에서 좋은 것은 지금 여러분 주역 강의도 많이 들으셨죠? 이걸 주역으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공자가 역경의 12개에서 삼역을 말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삼역의 첫 번째가 변역이다. 변역은 현상. 현상은 변한다. 역 자체가 체인지란 뜻이죠. 변역, 변한다. 무엇이 변하는가? 현상은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력이 있다. 본질이 있다 이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파도는 변한다.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이치를 현상과 본질을 변역은 현상, 불력은 본질, 현상과 본질이 이렇게 만나서 눈앞에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숙달되면 여기에 이 이치에 밝아지면 우리들의 인생은 이때는 여기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자라고 발음하죠. 이때 이는 쉬울 이자잖아요. 변력과 불력에 통달하면 인간의 삶은 이 쉽고 가는 간단하다. 쉽다는 이지고 간단하다는 심플이니까 심플 앤드 이지가 된다. 요 이치에 통달하면 이 말은 뭐예요? 현상은 어차피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줄 알고 그러나 나의 본래 면목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 정신은 불생불멸이니까 현상은 나고 죽지만 본질로서는 불생불멸의 사실을 우리가 알면 눈을 뜨고 이 변화하는 세계에 집착 없이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쉽고 간단해진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양에서 말하는 역사상이나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이거나 근본적으로는 같잖아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깊은 지혜에서는 서로 다 만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세계다. 자, 우리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만약에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 그래서 그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거를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아니 남에게 꼭 불이익을 줬다는 거다. 너 자기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자. 잘못을 자주 그러면 예, 진도 나가는 것보다 예. 그 말씀 대답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네. 예, 일체가 예. 동의해 주시면 예. 잠깐 답변을 해 드릴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하겠어. 근데 한 인간한테 정말로 깊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그냥 지나가는 걸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사색을 평소 하고 계시니까 오래된 친구예요. 선생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 진짜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지금 거의 저보다도 몇십 년 더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데 참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강좌 나와서 다 알아들으시고 또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을 만들었냐고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한다고 해서 한 인간의 어떤 잘못이 그냥 이렇게 뭉갤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런 질문이시죠. 자, 답변해 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두 비구가 있었어요. 스님 둘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발심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두 사람은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해서 이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동굴로 갔어요. 그래서 이 두 비구가 동굴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가서 탁발을 해서 오고 교대로 나가서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탁발해 오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친구 사이에 열심히 하다가 한 사람이 나가서 탁발을 갔어요. 근데 비가 막 왔어. 비가 왔는데 그 동굴에 탁발하러 나간 스님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아들이 출가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애로가 많으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음식을 정성껏 해가지고 이제 딸한테 시켜가지고 오빠한테 가서 음식을 전하라 하고 보낸 거예요. 신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가 마을에 탁발하러 간 사이에 여동생이 비를 쫄딱 맞고 왔어. 그래서 추우니까 그 오빠 친구가 동굴 안에 있었잖아요. 두 스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옷을 말리면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또 평소에 친구 동생이 여동생이니까 서로 잘 알던 사이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불을 말리고 하는 사이에 오빠는 탁발 나갔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한테 섞이지도 않고 동굴에 나와가지고 따로 공부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 5개 중에 하나가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제 범하게 된 거예요. 오빠가 돌아와 보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나보다도 이 친구가 더 유망한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정말 크게 될 사람인데 여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보다도 여동생보다도 자기 친구가 정말 크게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때문에 장래가 망쳐져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동생을 막 밀치고 하다가 아니 툭 밀려가지고 바위에 부닥쳐가지고 죽어버렸네. 그 동생이. 그러니까 보세요. 순식간에 그 정말 청정비구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흥을 보냈고 한 사람은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인간이 최고의 인간의 제약 중에서도
제일 중하다고 하는 5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별 면목이 없어. 도대체 부처님 못 뵙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굴 찾아가느냐면 계율제일이라고 하는 우발이 장자라고 해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계율을 제일 잘 아는 우팔리라는 제자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지금 오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질문하고 비슷하지요? 그렇죠? 보세요. 어떻게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 우발이 존자가 부처님 제자를 존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발이 존자가 어마어마한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참여하는 방법이 쫙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부터는 이걸 이제 참여하는 여생을 참여하는 데다 여생을 다 바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제가 무거우니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계율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자리에 부처님 당대에 유마 거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유마 거사라고 거사 중에서 또 부처님 제자로 아주 똑똑한 유마 거사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생님 질문하신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유마 거사는 깨달은 사람이라서 깨달은 사람은 이 참회하는 방법이 달라요. 깨닫지 못하면 계율에 나온 것처럼 중재를 다스리는 엄청난 그런 참회 방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깨달은 사람은 다른 방식인 거예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유마 의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우발이 존자님 그런 식으로 그 엄청난 과제를 이 두 비구한테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번 생에 그걸 해내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제가 씻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질문 덕분에 깨달음의 본질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불교적인 가르침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우발이 존자가 이런 식으로 참여하라 그 말은 현상계에서 할 수 있는 그 가장 깊은 참여하는 방법을 실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를 나누어 가지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걸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하라. 그 반대급부만큼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현상밖에 모를 때는 그렇게 되는데 본질을 알게 되면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의 참회법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으면 놀라운 게요.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드러나요. 본질을 깨달으면 현상에서는 선과 악이 있죠. 그럼 이 비구가 악을 저질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악의 양만큼 악의 양보다 더 많은 선을 실천을 해가지고 이걸 씻어내야 한다. 이게 방법이죠. 근데 깨달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쓰고 보니까 제가 맹자도 쓰고 주역도 쓰고 이거 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맹자도 그 옛날에 벌써 30년 전에 지금 다 돌아가신 교수님들이 성균관대에 참 쟁쟁하신 분들한테서 이거 다 배웠네. 주역은 특히 김호우 선생님한테 배웠네요. 여기서 희한하지요.
이화여대 교목이었던 김홍호 목사님한테 여기서 역경 배웠거든요. 참 석전아카데미 전통도 대단한 곳이에요. 자, 돌아와서 본질이, 여러분 보세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깨달으면 현상은 파도고 본질은 바다죠. 이 말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본질을 모를 때는 악을 저지르면 반대인 선을 가지고 악을 치유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게 여러분. 본질을 알게 되면 아까 일심, 이문 하고 말씀드렸죠. 한 개 마음인데 본질과 현상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을 깨달으면 이 한 개 본질이 이 삼라만상으로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한계 본질을 아미타불이라고 하죠. 삼라만상은 아미타불의 화신이라고 불러요. 화신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의 법신불이, 한계의 법신불이, 본질은 법신불, 현상은 낱낱이 수많은 현상은 화신불. 그래서 법신불이 화신불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아드님을 신부로 두신 우리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이거를 법신이 화신이고 화신이 법신이다. 파도가 바다고 바다가 파도다. 이 말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신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논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풀 수 없는 하느님이 나고 내가 하느님이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나 바다가 인연따라 파도로 나왔다가 인연따라 바다로 돌아간다 이 말하고 같지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파도의 모양에는 잘난 파도, 못난 파도가 있어서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파도의 모양은 다양하다. 상대적이다. 큰 파도, 작은 파도, 온갖 파도가 다양하게 있다. 이 삼라만상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저하고 현상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깨달으면 본질로서 여러분의 정신이나 저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정신이나 부처님의 정신이나 깨닫게 되면 정신은 하나로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삼라만상이 한 분 창조주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삼라만상이 한 분 아미타불의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선이든 악이든 파도는 상대적으로 다양하지만 모든 파도는 바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계를 순식간에 오계를 저지른 그 비구가 현상계 안에서 참여하려면 일생을 다 바쳐도 갖기 어려운 그런 중재를 저질러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깨달음의 세계에 유마거사는 깨달은 분이라서 진짜 참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깨달아라. 이번 기회에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가 찬스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분발해서 너희가 바다인 본질을 깨닫게 되면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선이든 악이든 둘 다 본질이 인연 따라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거예요. 본질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잃었다는 본질은? 본질은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현상도 있고 본질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본질을 못 깨닫기 때문에 현상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지금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질문들이 현상에서 하는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은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본질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양은
현상은 나고 죽지만 본질은 나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좋은 것이, 좋은 것도 나의 본질의 분신이고 나쁜 것도 나의 분신이라서 현상에서는 좋다 나쁘다 하지만 본질 입장에서는 그 손가락이 그 손가락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잖아요. 자식 중에 별 자식이 다 있잖아요.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본질 입장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인연따라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선과 악도 상대적인 거예요. 정말로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 인간은, 인간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선만 만들지 이상에 왜 악을 만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 푸틴이라는 놈을 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백성이 고통받게 만듭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인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상의 입장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본질의 입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거대한 차원의 전체 차원에서 그런 선이든 악이든 인연따라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이 이 세계의 모습이라서 우리들은 좋다 나쁘다고 막 시비를 걸지만 본질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가 이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역설적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청정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해석되는 못 깨달았는데 뜻밖의 오해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막 방황해가지고 막 사색이 되어가지고 차마 부처님한테는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하고 막 이 계율 잘하는 존재한테서 묻다가 이 유마거사를 을 만나서 그 한마디에 돌이켜서 자기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았더니 생사는 파도는 바다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바다는 죽지 않아요. 바다는 선악이 없어요. 파도에는 모양도 다르고 모든 파도가 다 다르지 않나요? 지금 우리들처럼 선생님 한 분 한 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파도는 다양한데 모든 파도의 재질이 뭐예요? 여러분 재질, 파도의 재질 H2O잖아요. 물이잖아요. 그 물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파도에서 물을 꿰뚫어 본다. 지금 3분 남았으니까 이 말까지 해드릴 수 있겠네. 자,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 플러스 또 하나의 시,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계라 그래요. 넉줄에 응작 여시관이라고 한 줄, 이거는 뭐 필요 없어서 안 썼습니다만은 넉줄로 된 금강경 시가 이거랑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게 약견, 만약에 본다면 재상 모든 현상을 만약에 본다면 모든 현상을 보는데 모든 현상을 볼 때 자, 이때 상은 파도입니다. 이해되세요? 모든 파도를 볼 때 삼라만상을 볼 때 그것의 재질, 재료 뭘로 만들어졌는가? 재료. 비상. 상이 아닌 거. 본질이잖아요. 모든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에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모든 파도를 볼 때 그 파도가 물이라는 사실을 바닷물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적견 열애. 바로 열애를 보는 거다. 재상하고 비상이 만나서 연기해서 열애라고 하는 실상이에요. 열애는 실상. 아까 일심 이문. 일심을 깨달으려면 현상에다가
본질을 현상을 깨뜨려 봐서 그것이 본질이 나타난 거라는 사실을 깨뜨려 보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열의 부처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게 또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기독교 용어로 하면 간음, 불교로는 사음이라고 하는데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상을 보고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본질이 있는따라 나타난 한 현상이라는 걸 꿰뚫어 본다면 선악을 넘어서 선악을 넘어 있는 열의 부처라고 하는 이 세계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차원이 깊은 거.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지금 가톨릭 입장이라면 하느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이거예요. 하느님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인간한테는 좋은 거 나쁜 거가 있어가지고 좋은 건 해야 되고 나쁜 건 하면 안 되고 하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벌벌 떠는데 하느님 입장이라면 설마 그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 우리한테 고생하라고 이름을 만들어 놨을까 이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그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인간은 모든 걸 분별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해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고통받지만 하느님 입장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입장이 되면 정말 마음이 열려서 커지면 낱낱이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유일하게 모든 인연이 우주가 동원되어 가지고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아까 인연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동원되어 가지고 진짜 섭리에 의해서 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꽃 한 송이조차 그런데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얼마나 신령스럽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걸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거수일투족 움직인 거 말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본질이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세상만 보고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막 좋다 싫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고 뒤집어 뽑지만 본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신이 이 세상에 놔두고 있는 섭리로 보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냐 나로 하여금 이 다양한 인생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고 나한테 교훈을 주고 있다 이거죠. 선악이 왜 생겼냐고 불편할 게 아니라 선악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성숙한다. 메시지는 그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그걸 통해서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불교 용어로는 자비와 지혜고 기독교 용어로 하면 사랑과 또 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또 펼쳐나가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고 불평불만에 빠지느냐 그게 아니라 더 우리 마음이 열려가지고 더 높은 차원이 되어서 성각이 난무하는 이 세계가 알고 보면 정말 어떤 섭리가 있고 그 섭리를 이해해가지고 그걸 다시 실현해 나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자비를 사랑과 지혜를 펼치는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느냐 하는 메시지가 이게 전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천 아카데미는 옛날부터요. 이 자리는 옛날부터 기독교, 불교, 또 하다못해 이슬람교, 그죠? 뭐 인도의 우파니샤드, 뭐 별의별 걸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또 만만한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자리에서는 교수님, 강사님들의 생각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맥은 근본은 같은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성숙하자는 메시지. 그것을 오늘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약간 기독교 용어가지고 지금 육조단경의 내용을 약간 기독교적으로 표현했지만 같은 내용이지요. 예. 예. 서로 충돌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진도는 못 나가고 대신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에 선생님 질문 덕분에 진짜 참회가 무엇인가? 진짜 참회는 선악을 나누어 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넓은 차원이 깨달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에서 보면 다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덕분에 깨달았다 이거죠. 악도 수용해라. 그러니까 악도 인연이다. 받아들여라. 예, 악도 인연이다. 그런데 그걸 수용하면 인간이 성숙해진다. 성숙해지면 정말로 인생이 다채롭고 다양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걸 잘 쓰고 사십니다. 자, 결론은 뭐냐 여러분? 결론은 꿈속에는 선생님 꿈속에는 인간도 있고 책상도 있고 칠판도 있고 다 다르죠? 깨고 나면 꿈은 뭐예요? 하나다. 한 개의 의식이었다는 거죠. 깨어나면 꿈속에 있던 모든 것이 하늘, 땅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한 개의 의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본질을 깨달으면 현상계가 꿈이다. 이 꿈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체가 다 한 개의 본질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이 상식을 뛰어넘는 깊은 차원이지만 그래서 이걸 드러놓으면 한 번 이렇게 드러놓으면 인간이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